제가 예전에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저에게 열의 아홉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강릉 좋지. 근데 강릉이 어디냐? 그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강릉을 직접 오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아, 여기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다니. 강릉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바쁜 와중에도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전 강릉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끝내주는 자연이 있고요. 또 이 멋진 풍광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없이 전통적이었다가 또 무궁무진한 영감의 길로 이끌어주곤 합니다. 한 사람과 여러 번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로컬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서 좀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강릉을 바다로만 봤다면 사람들이 이제는 강릉이라는 도시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일까요? 이 도시 자체를요. 요새는 좀 지역색이 강한 게 오히려 더 장점인 것 같거든요. 관광을 와도 이거 강릉 거야? 이런 걸 좀 많이 묻게 되고 그런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서. 남들은 모르는 숨은 이야기와 눈앞에 드러난 자연환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기대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자라던 강릉과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문화가 부족하다든지 혹은 뭐 놀거리가 없다든지 그런 건 좀 옛말인 것 같아요. 강릉은 특히 저희같이 젊은 창작하는 친구들에게서는 블루오션의 땅입니다. 지역에만 존재하는 그 지역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그런 문화들이나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강릉이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어디서 한 달 살고 저기서 한 달 살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태어나고 자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따뜻한 고향이 하나 있고요. 또 나의 몸을 누릴 수 있는 편안한 고향이 하나가 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강릉이라는 지역 자체가 저에게 주는 되게 포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여기가 고향보다 더 편하게 느껴지고요. 실제로 이제는 지역이 대세 아닌가요? 로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찾아서 더 많이 성장하고 지역의 잠재력이 더 무궁무진하고 잠재력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 동네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좋다. 지역을 살리려는 사람들의 열정이 이렇게 뜨거운데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다면 끌고 모으고 모으서라도 만들어서 지역을 살리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강릉이 정답이 아니라면 어디가 답이겠어요? 뭐 다른 게 있나? 주위 사람도 아프지 않게 서로 하면 되게 좋은 거지. 꼭 큰 일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재밌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역에서 꿈을 꾸고 이곳에 머물며 앞으로의 미래를 그립니다. 우리는 지역에 삽니다.